강원도의 숙원 사업이었던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새 보금자리로 옮겼습니다. 지난 2018년부터 임시청사를 사용하다 첨단시설을 갖춘 새 청사에 터를 잡은 건데요. 앞으로 동해안 지역에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응이 달라지는 건지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양양군 화일리의 한 야산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초속 15m가 넘는 강풍을 타고 사흘 밤낮 동안 계속된 산불은 천연고찰 낙산사까지 집어삼켰습니다. 천만여 제곱미터의 산이 불에 탔고 134가구, 400여 명의 주민이 집을 잃었습니다. 2005년 양양 산불 당시에는 진화 헬기를 띄우려면 5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삽시간에 번지는 산불은 초기 진화가 진압의 성패를 좌우하는데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결제 라인이 빠른 진화에 방해된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이 범정부적으로 대두되었고 2017년 9월 대통령님께서 동해안 산불방지센터 운영을 지시함에 따라 산림청에 산불 상황이 알려지면 바로 진화 헬기를 띄울 수 있는 한 라인이 지난 2018년 구축됐고 오늘 관제 시스템을 운영할 청사도 마련됐습니다. 지난 2005년 양양 산불 이후 17년간 건립을 추진해온 동해안 산불방지센터가 완공됐습니다. 대응하기 힘들었지만은 지금은 여러 가지 스마트 기술, ICT, 과학기술에 기반한 한국형 산불방지 대책의 마련으로 정확한 예측과 신속한 판단. 실제로 오늘 열린 준공식 도중 정성군에서 산불이나 산림 0.2헥타를 태우고 1시간여 만에 꺼졌는데 헬기가 뜨고 화재 진행 상황을 예측하고 진압하는 장면까지 모두 관제 시스템으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이 가능해졌습니다. 한편 강원 동해안 6개 시군과 태백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지난달 29일부터 일주일째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어 동해안 산불방지센터는 감시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